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3 지진 위기 대응 아카데미가 12일 포항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 지역 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진 해일 등 재해에 대한 기본 교육과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 대결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각 상황별 대처 요령을 비롯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식전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극복 지진 골든벨에서는 학생들이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눈빛을 보이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접전을 펼친 끝에 이채원 학생이 이번 지진 아카데미에 영예 골든벨을 올렸습니다. 금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응원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같은 반 친구인데 그 우리 두 명에게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채원 학생과 열띤 경합을 펼친 김희선 학생은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은상이 될 줄 몰랐는데 또 문제 풀 때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은상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지진이 발생하면 배운 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행사장 로비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 사진전과 대피용품 전시를 비롯해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주는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에게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